스릴러. 최 변호사님, 제발 누가 우리 아들을 죽였는지 밝혀줘요. 이렇게 이 늙은이가 부탁할게요. 미국 최고의 경제학자 리처드가 살해당했다? 리처드는 미국의 달러 연구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가치가 내려가는 달러를 그리고 미국의 경제를 살리려고 노력했었죠. 미국은 중국에 비해 10배가 넘는 군사력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계속해서 미국의 경제는 적자, 중국은 흑자를 내고 있죠. 리처드의 의문의 죽음과 그 배후에 숨어있는 거대한 비밀은 과연 무엇일까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고구려의 작가 김진명. 현실과 픽션을 넘나들며 현실을 치밀하게 지적하는 그의 작품은 큰 인기를 끌었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의문의 살인을 당한 리처드. 그리고 그의 죽음을 파헤치며 그 안에 숨겨져 있던 정치적, 군사적 비밀과 마주하게 되는 한 변호사의 이야기, 사드입니다. 평범한, 아니 무능력하지만 인간적인 변호사 최어민. 변호사이지만 변변치 않은 소득으로 일반적인 변호사라면 하지 않을 하찮은 의뢰를 하며 살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그는 미국에 있는 세계은행의 직원 리처드로부터 자신의 어머님을 돌봐달라는 의뢰를 받습니다. 가끔 어머님의 말동무도 되어주고 잘 지내시는지 찾아뵙는 게 다인가요? 단지 그것뿐인데 1년에 3천만 원이요? 미국에 있는 자신 대신 한국에 남아있는 어머니를 돌봐달라는 리처드는 3천만 원이라는 큰 돈을 주고 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네, 리처드 어머님. 새벽에 갑자기 걸려온 전화는 충격적이었는데요. 미국의 리처드가 살인을 당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최 변호사님, 제발이요. 아니, 우리 아들을 누가 죽였는지 밝혀주세요. 이 늙은이가 부탁할게요. 아무런 이익도 가능성도 보이지 않는 사건이라며 주변에서는 최 변호사를 말렸지만 그는 리처드의 죽음을 밝히기 위해 미국으로 향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세계은행의 고문관입니다. 전 리처드 변호사 최어민입니다. 우선 리처드가 당한 사고에 대해 깊은 조의를 표합니다. 그는 정말 훌륭한 리더였어요. 그가 살해당할 만한 이유가 있는 원한 관계가 있었습니까? 아니요. 모두와도 잘 지냈습니다. 그는 우리 세계은행에서 굉장히 능력 있는 직원이었어요. 그의 달러 연구는 그 누구도 따라할 사람이 없었죠. 달러 연구라면? 미국의 달러 약세에 대해서 연구했죠. 계속해서 달러를 찍어내면 그 가치가 떨어지는 것에 관해서요. 그의 연구로 피해를 입는 사람이 누가 있나요? 거기까지는 저도 잘 모르는 부분입니다. 게다가 달러 연구는 리처드뿐만 아니라 저희 은행의 다른 많은 사람들도 하고 있었으니까요. 아, 그렇군요. 리처드에게 부인이 있다고 하던데 그분도 여기 직원인가요? 아니요. 그녀의 이름은 수진이에요. 리처드와 마찬가지로 한국 사람이죠. 그녀의 연락처를 알 수 있을까요? 알려드릴 순 있지만 연락이 안 되실 겁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보험금 문제로 연락했지만 받질 않았어요. 남편이 죽었는데 사라져버렸다. 누가 납치한 것이 아닌 이상 확실하게 의심이 가는 행동이군요. 아, 좋은 정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행을 나온 최어민은 사건의 수사관을 만납니다. 안녕하세요. 수사관 잭입니다. 리처드 씨가 처음 발견되었을 땐 지갑이나 다른 소지품은 그대로 있었어요. 없어진 건 그 핸드폰 하나뿐입니다. 핸드폰이요? 네. 저희가 통화 내역을 뽑아왔는데 의심 가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상원의원, MD단장, 중국대사관의 참사관 그런 분들뿐이었습니다. MD단장이라면... 미사일 방어 단장, 미국 정부의 미사일 방어 계획을 책임지고 있는 분이죠. 육군 대장이요. 최어민은 리처드가 달러 연구 업무로 살해당했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당장 그 사람을 조사하는 것부터 출발하죠.
가만히 있는 잭. 안 할 거요. 의심할 수 없는 사람을 의심하다니. 당신 미쳤어. 뭐라고요? 무슨 근거로 그분이 용의자라는 거요? 당신이야말로 MD단장과 같은 유력한 용의자를 배제하다니. 저 말이 의심된다면 지금 당장 MD단장에게 전화를 해보시죠. 아, 수사관 잭이라고 하지 말고 상당한 기관. 그래, 세계은행 연구위원이라고 하는 게 적당하겠네요. 최어민의 말을 듣고 전화를 겁니다. 하지만 몇 번을 시도해도 MD단장과는 연락을 할 수 없었습니다. 알겠어요? 세계은행 연구위원도 이 통화를 못하는데 단지 직원일 뿐이었던 리처드는 그가 직접 연락을 시도했다고요. 분명 리처드는 그들이 두려워하는 약점을 알고 있었던 게 분명하죠. 지금 당장 당신 상관에게 말해 그를 직접 조사해야 합니다. 경찰이 용의자를 조사하는 중에도 최어민은 계속해서 리처드가 연구한 자료들을 살펴봅니다. 어? 이게 뭐야? 작년 한국에 있었던 G20이잖아. 그는 리처드의 컴퓨터에서 놀라운 것을 발견합니다. 미국은 융자에 대한 이자 지불이나 원리금 상환이 가능... 아씨! 미국은 융자에 대한 이자 지불이나 원리금 상환이 불가능해진 때까지 왔다. 이것을 막으려면 엄청난 양의 달러를 찍어야 하는데 그러면 달러 인플레이션이 심해지다가 세계 경제가 동반 몰락하게 될 것입니다. 리처드의 연설문인가? 뭐야, 결국 미국을 살려야 한다는 말이잖아. 그는 곧바로 세계은행 고문관에게 전화를 겁니다. 네, 맞아요. 그의 연설문이었죠.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 중국은 미국의 경제력을 따라잡았죠. 아니, 중국은 흑자, 미국은 계속되는 적자였어요. 미국의 빚은 점점 늘어갔고 한계까지 치달았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빚은 중국에게 졌었죠. 리처드의 연설은 한마디로 미국을 돕자는 말이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반대했죠. 특히 중국에서요. 하지만 그가 달러의 위기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고 상황은 바뀌었습니다. 중국에서는 이기적으로 행동하다가는 중국의 몰락이라는 결과가 한눈에 들어왔거든요. 그래서요? 중국은 우습게도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합니다. 아이러니컬하군요. 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더 큰 아이러니컬은 미국이 그 제안에 헌시짝 버리듯 거부한 것입니다. 그때 리처드의 표정은 차마 말할 수 없었죠. 미국은 왜 그 좋은 제안을 거절한 것일까? 그때! 최 변호사님! 리처드의 아내 수장과 연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나타난 수자는 미사일 군사기밀 유출이라는 혐의로 경찰에 붙잡혀왔습니다. 조사실에 그녀와 직접 만난 최어민. 남편분의 변호사입니다. 군사기밀을 유출했다고 하시는데 그 점 인정하시나요? 전 그런 적 없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오셨는지 짐작 가는 거라도 있으신가요? 전 공간수학을 전공해 MD의 고도 문제와 낮은 성공률을 말한 적은 있어요. 하지만 그건 기밀이 되지 못해요. 남편에게 제가 알려준 건 사드, 즉 미사일 방어체계가 살려면 한국에 배치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한국의 사드를요? 네,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은 중국을 적국으로 상정하고 전개되고 있어요. 겉으로는 북한을 들먹이지만 실제로는 중국을 겨냥한 것이죠. MD는 성공률이 낮아 사드를 중국과 가까이 배치해야 하는데 그게 바로 한국이었죠. 그럼 미국이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는 이유는 설마? 전쟁이 일어나면 미국의 빚은 단지 종이 쪼가리의 가치로 하락할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달러의 가치는 상승하겠죠. 리처드의 죽음과 그의 연구는 과연 어떤 연관성이 있었던 것일까요? 비리에 완성한 위험한 이야기, 사드였습니다. 이상으로 북트레일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기술의 정지윤, 진행의 강영훈이었습니다.